살며시 기대고 싶어. 한 번쯤은 물었죠. 너도 날 좋아하는지 맘에 외던 소리는 너에게 닿지를 않아.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데일리 립스틱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키스 마이 미니 립스틱 키트 매트 에디션인데요. 엄청 길죠? 이름이 긴 만큼 리얼 매트 립스틱이 무려 6가지나 들어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이고요. 온라인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키스 마이 미니 립스틱 키트 제품이 매트 에디션으로 돌아온 건데요. 인기 컬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1호 리얼 레드, 2호 브릭 오렌지, 3호 코랄 선샤인, 4호 스파클링 핑크, 5호 시폰 코랄, 6호 브릭 벨벳. 티슈로 몇 번 문질러서 얼마나 묻어나는지 확인하고 물티슈로 닦아서 지속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다리미가 느꼈던 점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나와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립스틱들을 바르기 전에 원래 자주 쓰는 레드 계열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그걸 지운 다음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에는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립스틱만 바르는데요.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너무 아픈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서 그나마 자신 있는 게 입술이라서 립스틱을 챙겨 바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머리가 짧아졌잖아요. 최근에 미용실 가서 탈색을 할까 아니면은 단발로 자를까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뭔가 대단한 변화를 주고 싶었거든요. 태어나서 탈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탈색을 한번 해볼까 상담을 했었는데 탈색을 하면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머리가 포인트가 되는데 입술까지 포인트가 되면 투머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발로 자르고 여러 가지 색깔의 립스틱이나 마음껏 발라보자 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한 가지 색깔만 고르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키스 마이 미니 립스틱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다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입술을 계속 지우면서 발랐기 때문에 약간 더 붉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컬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미에게는 어떤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나요? 처음에는 색깔만 보고 스파클링 핑크가 가장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바르고 보니까 제 입술에는 브릭 벨벳 이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틴트도 아닌데 이거는 생각보다 지속력도 꽤 있었고 바를 때 부드럽게 잘 발려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향이 좀 있어서 남편이 이거 무슨 냄새지? 하면서 제 입술에 대고 냄새를 맡더라고요.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니 립스틱이라서 6개를 다 가방에 넣어도 여유가 있었고 휴대하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 갈 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또한 착해서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18,900원인데요. 립스틱 하나당 3,000원 조금 넘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배송비도 10,000원 이상 무료니까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정말 잘 지워지는 클렌징 오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로 씻어봤는데 이렇게 자국이 남고 완전히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지속력 강한 매트 립스틱을 찾으신다면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